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있지만 이제 RP 프로그램 매니저라고 해서 실제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회사 조직으로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조직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열심히 저희 제품을 이렇게 홍보하고 파시는 그 세일즈 조직이 있으시고요. 방금 앞세세에서 하신 이제 송혁 상무님은 저희 세일즈 쪽에서도 이제 세일즈 엔지니어라고 해서 저희 제품을 가지고 이제 보기사가 어떻게 잘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일을 수행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에서 실제로 이제 저희 제품을 선택을 하셨고, 실제 이제 프로세스들을 자동화를 구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 이제 그 구축 파트너사 분들이 하시는데, 그 구축 파트너사 분들이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 제품을 이제 잘 알고 있는 저희가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가이드라든지, 뭐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기술적으로 어떤 개발 부분까지 같이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고객사에 가서 이렇게 실제 딜리버리를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고객사들 좀 돌아다니고 있고요. 어떤 고객사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많은 고객사분들이 처음에 기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구축을 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 항상 관심이 있으신 게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이제 RPA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랑 똑같다고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매니저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저도 이제 거의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문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지문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이 모든 회사에서 RPA를 도입을 하고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하시려고 하지만 모든 회사의 상황이나 똑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어도 업무 프로세스가 다르고 그 처리한 내용이 다르고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이 다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RPA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해서 딜리버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많이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드렸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저희 서포트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서포트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을 선택하신 고객사에는 항상 CSM이라고 해서 커스터머 서세스 매니저 그런 분들이 할당이 됩니다. 그분들이 뭘 하시냐면 한마디로 그분은 저희 회사 소속이지만 고객사의 입장에서 고객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계속 푸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요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대행을 해주시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른 고객사의 이제 좋은 사례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는 그런 서포트 조직이 있습니다. 기술 서포트도 당연히 있고요. CSM과 그런 기술 서포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서포트 조직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뭐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그 저희가 항상 이 장표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RPA를 굉장히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고 많이 구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솔루션사가 차지하는 포션은 이 밑에 있는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부분은 뭐냐? 여기는 이제 구축이나 운영 이런 서비스 부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조사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측한 내용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한 그런 리서치 펌들에서 시장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을 하겠지만 거기에 있는 포션을 대부분을 보면 라이선스보다는 실제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장이 지금 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방금 전에 세션에서도 보여드렸죠. 그럼 RPA를 왜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실감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이제 저희 나라 지금 국내 현황으로 보면 지금 다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은 고객사들을 다녀보면 이 주 52시간 이것 때문에 그럼 과연 그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영업 채널 다변화 이 부분은 모든 지금 서비스 쪽에서 다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저희가 대리점만 관리하면 됐다고 하면 지금은 뭐 오픈마켓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저희가 굉장히 영업을 하기 위한 채널들을 관리를 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 그쪽 시스템은 저희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거기 가서 사람들이 뭔가 데이터 업로드를 하든 키인을 하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항상 돈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모든 비용, 이런 많은 챌린지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이 저희가 RPA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동화를 해서 사람 업무를 대응하면서 그 다음에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고 저희 솔루션은 이 기존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자동화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뭔가 이렇게 자동화를 해서 바꾼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굉장히 RPA가 이 여러모로 많은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 어떤 기술들이 나오고 적용이 되면은 처음에는 과연 이게 될까? 아니면 이거 하면 정말 되겠어? 이런 이제 의심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많은 고객들 그 다음에 뭐 저희 뭐 컨설팅 펌들에서도 하는 말은 뭐냐면 RPA가 확실하게 ROI는 준다. 그러니까 ROI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당연히 RPA가 그전에는 선택했다고 하면 아마 내년쯤 되면은 거의 필수지 않을까 기업 업무 환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앞 시간에서 나왔던 것과 이제 비슷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와 있는 부분은 이쪽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레벨 2.0에서 3.0 가는 이 정도 지금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제품 자체는 이런 디지털 레이버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떤 클라우드 환경까지 해서 어떤 확장성이나 그런 인프라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해결을 하려고 지금 제품을 새로 냈고요. 이제 마지막 저희가 바라보는 부분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AI 기술들, 버티컬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 다 통합을 해서 어떤 기존에 디지털 워크포스라는 말을 썼다고 하면 지금 이제 디지털 레이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전에는 그냥 어떤 타스크를 하는 이제 그런 환경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 레이버라고 해서 한마디로 사람이 하나 채용해서 일하는 것처럼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어떤 특별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자동화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또 나왔네요. 네, 그래서 항상 그 많은 첫 번째 항상 4차 산업혁명을 왜 하느냐? 네, 생산성 증대, 그 다음에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최적화라고 하면 그러면 이걸 도입을 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뭐 1억이 들던 거가 8천만 원만 들겠네? 라고 보통 하시죠. 2천만 원을 더 남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1억 말 그대로 8천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나머지 2천만 원만큼 더 일을 하는 거죠. 아니면 더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업무 생산성 증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을 하려면 빨리빨리 리스폰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응대를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해외 그 텔레콤 회사들에서는 이쪽에 굉장히 집중해서 그 요즘에는 CX라고 하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서 이제 그쪽에 굉장히 집중해서 약 한 40% 정도 이제 굉장히 그 CX 만족도 향상이라든지 그런 걸 실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금융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법제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쪽에서는 그 규약을 안 지키면 그런 법규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회사에 로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영업계획 박탈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제재를 당한다든지 이러면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 일례로 컴플라이언스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리 국내 그, 뭐, 글로벌한 그 반도체 회사에서 그 모든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생산을 하고 나면. 그럼 폐기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신고가 한 건이라도 잘못되면 건당 3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그럼 벌금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항상 그날 맞춰야 되는 거죠. 그날 나간 폐기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내보낸 거
폐기물 처리 업체가 그걸 실제로 거기 가서 실제 입고시키는 것까지 이런 부분들이 다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존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이게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한번 실수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제 페널티가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로봇을 도입을 하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이야기하죠. 자, 인공지능, IoT, 5G인지, 예, 앞 시간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든 그런 그 최신 기술들을 융합하는, 어찌 보면 글루의 역할을 하는 게 RPA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나오는 직원 만족도. 예, 요즘에는 그 젊은 사람들이 뭐 일 시키려면 없다라고 하지만, 뭐 대부분 직원 만족도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근무 시간, 뭐 칼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내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기업의 도전 과제가 이만큼 있고, 저희가 하나하나 RPA를 좀 비춰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솔루션을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RPA 적용이 굉장히 필수가 될 것이다. 네, 이건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그, 여러 가지 도입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장표들은 전부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뭐, 영문 사이트 가시면 이제 더 많은 사례들도 있고요. 굉장히 브리프하게 이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브리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세일즈적인 피치지만 저희가 이거를 자신있게 내놓는 거는 그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RPA를 도입해서 오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뭐 좋아하는 피치긴 한데요. 항상 뭐 넘버원 택시회사 그러면, 예, 지금은 우버라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 회사는 어디냐? 에어비앤비입니다. 뭐 이거는 뭐 저희가 평가한 게 아니고 실제 레버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나 이런 걸 판단했을 때 나오는 결과죠. 그래서 뭐 저희의 미션은, 저희가 바라보는 부분은 저희는 인력 아웃소싱이, 디지털 인력 아웃소싱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 부분 빨리 넘어가고요.